영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는 제107회 총회장에 취임한 이순창 목사를 초청해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순창 목사는 비판보다는 기도와 축복을 서로 나누는 동문이 되자며 영남신대 출신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각자 섬기는 목양지와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는 태풍 휘남노의 피해를 입은 포항 남노회 소속 34개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